국민 10명 중 7명은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대한약사회 의약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편의점에서 안전상비 의약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8.9%로 대부분 휴일이나 늦은 밤 약국이 문을 닫아 편의점을 이용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의약품을 쉽게 구매하도록 편의점에서 일반 의약품을 판매하는 안전상비약 제도를 2012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. 구TV 뉴스 진은입니다.